예,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제 40여일 남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0여일 후면 새 정부,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엄중하게 지난 5년간의 잘못을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새 정부가 그동안 난맥상에 빠진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정책을 할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문재인 정부 지금 행태는 참 기가 막힙니다. 지난 5년간 정말 잘못된 경제 정책, 소득 주도 성장이라 듣도 보도 못한 정책과 또 엉터리 코로나 정책으로 코로나 대책으로 민생 도탄, 경제 파탄, 세금 폭탄의 3탄과 외교 참사, 안보 위기, 사회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한마디로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는 총체적 국정 난맥상을 초래한 정말 최악의 지난 5년이었습니다. 이제 새 정부에게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협조하는 것만이 지난 5년에 대한 과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요, 예, 기본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이는 행태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왜 알박기 인사,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발목 잡기, 주택 정책 실패 눈속임 덮기, 이러지 마시고 솔직하게 시인할 건 시인하시고 협조할 건 협조해 주십시오. 알박기 인사 행태가 좀 지나치십니다. 이제 임기 6개월 앞두고 이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자행한 알박기 인사 52개 기관에 기관장 13명, 이사 감사 46명 등총 59명에 이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알박기 인사 중단하시고 우리 새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 그동안 많은 국민들의 이런 공감대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기득권을 접고 이제 국민 속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그동안의 말로만의 평화가 아닌 진정한 안보 평화, 그리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국정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그런 우리의 새 정부의 노력입니다. 제발 이렇게 발목 잡기 그만하시고 제대로 우리 대통령 집무실 이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